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는 약간 내숭 같은데. 잠깐만. 지금 혹시 본인하고 계신 내숭은 어떤? 그냥 좀 약간 어색하고 좀 자기를 좀 감추고 좀 약간. 그러니까 원래는 네. 어색하지 않지만. 네, 네. 하지만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네. 좀 어색한 척. 약간은 뭔가 민망한 척.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술자리에서 제가 헌팅을 간다. 근데 여자분께서 되게 막 어색하고 민망한 거. 요거 약간 웬만하면 내숭일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인대에 또 출신. 그리고 여기도 혹시 뭐 미남대 출신인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하다 하세요. 예. 민대에 나왔으니까 미남대라도 많이. 술 못 마시는 척 하는 거? 술 못 마시는 척 하는 거?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여자분께서 주량을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좀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본인은 실례지만 주량이? 한 병. 그럼 이러면 이제 뭐 두 병 반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 예쁘면 다 기분 좋던데. 예쁜 여자가 하면 기분 좋던데. 그러니까 어떤 내가 봤을 때는 내숭이라고 하더라도 이쁘면 다 용서된다. 본인은 용서받고 계신가요, 실례지만? 내숭은 안 떠는 것 같은데. 왜 옆에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없는 것 같아요? 노는 걸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해요. 네. 잠깐만요.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반대로 해서 우리 또 친구분들 옆에 있는 친구 왜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네. 운동이 일단 쓰이고.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얘는 남자를 좋아해요. 너 생각 있다. 어떤 스타일? 저는 약간 3일 내내 과음한 것 같은 그런 얼굴이 좋아요. 네? 3일 내내 과음한 것 같은 그런 얼굴? 3일 내내 과음하고 잠 한 숨도 못 잔 그런 눈이 좋아요. 휑하게 막. 혹시 약하는 거 아니죠, 친구분? 외국 갔다 온 적 없죠, 친구분? 외국 다녀온 적 없죠? 네. 다행이네요. 27살. 일단 여자 몇 살? 40. 40, 여자 40. 남자는요? 갔다 와도 되지 않아요? 상관없죠, 그럼요. 그러면 나이 필요 없어, 여자도 남자도 나이 필요 없어. 여자 남자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좀 생각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결혼 적정기인 한 몇 살 정도로? 지금 갑자기 이제 뒷모습이 자신 있으신 거 같아요. 일단 착하고. 착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또? 재밌고. 평생 혼자 살겠다, 너는 아주 그냥. 완전 마지노선이니까요. 40 넘어가면? 40 넘어가면? 40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뭐 요즘에. 30대니까. 요즘에 아직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괜찮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본인도 40 이제 넘어가면. 역시 여러분들 노는 게 잘 맞다 보니까 이런 의견도 잘 맞네요, 그렇죠? 계속 놀다 가려고 그렇죠. 마름들이 좀 귀감이 되게. 저요? 그 전까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시면 40? 남녀 둘 다 40. 아지노선. 그런 건 없다 생각해요. 그냥 어느 정도 저는 돈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벌 만큼 벌고 이제 적당하게 잠실 쪽에 아파트 34평 베란다 트임 정도 하나 매매가로 서로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은 정도쯤 되면은 이제 결혼하는 게 더 결혼 자금에 대해서 뭐 이 정도 비율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많이 번 사람이 부담하면은 전혀 그런 비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일단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건물을? 네,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외제차를 그냥 현찰로 막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차 다리 너무 아팠다 나 차 타고 가고 싶은데 뭐야 저 벤츠 매장이네? 네. 잠깐만요 요거요 네, 이런 요 정도 스포츠카 뭐 마세라티 이런 거 요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금수저다 서른 살이면 뭐 정도 돼야 될까요? 건물? 어떤 건물? 강남의 건물 강남의 건물? 돈 생각 안 하고 네. 잘 알바 안 하고 학비 걱정 없고 스무 살이니까 소소하게 좋습니다 1박 2일 여행 사귀고 나서 며칠 뒤에는 갈 수 있다 한 달 뒤에는 갈 수 있다 한 달 이내 가져가면 자기야 아직 우리 일러 아직 일러 예? 자기야 우리 한 달 다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29일이야 이틀 더 기다려 이런 거잖아 지금 아니 뭐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네 뭐 한 달? 한 달 정도는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여쭤봤을 때 본인은 언제쯤 가셨는지 한번 네? 본인은 언제쯤 가셨는지 사귀고 나서 제가 한 달 혹시 어디 가셨나 1박 2일 여행으로 이런 거 물어보자 한번 대답하는 네. 이상한 생각 아니요 괜찮아요 홍콩 갔는데? 진짜 홍콩으로 갔을까요? 야 저도 진짜 홍콩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요? 왜 웃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요 저도 이분이 더 이상하시네? 당연히 외국 마카오 옆에 있는 홍콩 같겠죠 네,
어, 왜 본인 웃으세요? 예. 70에 A, 160에 C. 어떤 걸로 태어나실까요? 170이요. 이름 여쭤봐 너? 어, 키는 돈으로 좀. 돈이 많이 들걸요? 야, 이거 되게 경제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키. 키가 더 큰 거를. 이유를 한번 여쭤봐, 너. 그냥 굳이 가슴이 클 필요가 있나? 약간 본인은 나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 오시는 건가요? 저는 예. 제가 좋아요. 어떤 걸로 태어날 것이다? 170. 이유를 한번 여쭤봐, 너.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한데 170은 이제 갖고 있는 기럭지 팔다리 길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떤 계획 있을까요? 저희 뭐 일단 바다 보러 온 게 주 목적이어가지고 그냥 밤바다도 보고. 예, 어우 그 바다 보러 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꼭 저녁에 이제 헌팅을 하시는 그런 또 명관을 또 많이 이루시더라고. 웃음이 점점 커지네요. 예, 여러분들 웃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공감의 웃음이겠죠. 나는 솔직히 오늘 저녁에 헌팅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왔다.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두 분은? 저 슬림남이요. 슬림남. 옆에 분은요? 저는 근육돼지요. 이유를 한번 여쭤봐, 너. 그냥 저보다 마르면 예. 제가 너무 더 통통해 보이기 때문에 예. 약간 차라리 그냥 통통하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옆에 분은요? 네. 저는 근육 빵빵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근육 네. 빵빵한 거는? 네. 막 울퉁불퉁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 택하나요? 슬림남. 슬림남. 이유는요? 모르겠어요. 그냥 슬림남 더 좋나요? 슬림남. 슬림남. 이유는요? 근육은 이럴 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아,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아. 혼자 살아요. 아, 지금 어필하는 건가요, 실례지만? 네? 어필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이럴 때 한번 좀 막 결혼하고 싶다. 아직까지 없나요? 네. 그게 아직 나이가 없어서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본인은 그냥. 여자가 죄인 아닌가요? 여자가 죄인? 여자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남자가 손만 잡고자는 여자가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약간 본인의 또 말씀하시는 그 느낌은 나를 거쳐가는 남자라면 손만 잡고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 또 그렇게 되나요? 손만 잡고자. 사랑한 사람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고요. 남자가 제일 될 것 같아요. 남자가 뒤. 은큼한 속내가 있으니까. 아하. 아니 근데 계획적이잖아. 계획적. 준비하는 거 맞긴 해. 아, 그럼 지금 현재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분이시고. 오. 지금 현재 고3 항공과를 이제 가고 싶어 가지고. 야,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오. 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정말 죄송해요. 예, 정말로 그냥 본인도 아마 느끼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 교복을 안 입었으면 만약에 친구가 사복을 입었으면 아마 제가 고등학생인지 모르고 인터뷰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얘기는 뭐 이제 뭐 놀랍진 않죠? 제 기준에선 키가 작습니다. 저보다 작은. 그러면 본인이 170이니까 169부터는 작은 키다라는 말씀이신 거죠?